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요, 숲속의 강탕, 숲속의 음악회를 둥둥 열리는 곳인데요. 예, 요 근래, 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요. 숲속의 야예 음악 광장이죠. 보세요. 어구, 몇 마리 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쉼터 모두 되어 있고요. 네. 현지는요, 자, 보세요. 네. 맨 밑에 현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밑에서 올라와서 조금 올라오면 네, 양쪽으로 인도상으로 올라가는 거 있고요. 여기 이연동을 해서 땅땅돌로 갈 수 있는 거 있고 네,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중앙에 네, 현지 네, 화장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양도 아니 화장실 네. 쉼터 많은 사람이 와 있죠. 오늘은 네, 6월 6일 자 어떻게 돼 있는지 높은 거는 딱 앉게 됐어요. 자, 안내 표시도 돼 있네요. 공연장이요. 아, 네. 마루도 돼 있고요. 네. 좌석으로 자, 앉으십시오. 오, 여기 기쁜 소식이 있네요. 예, 정진호 무지쇼 2022년 6월 17일 속도 7시 30분 대전, 아, 이 큰 마당이네. 아, 이거 여기서 실시하는 줄 알았네. 아이고, 그러네. 표시들이 되어 있어요. 쉽게 되어 있죠? 여기서 공연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요. 마이크, 여기 스피커. 네. 잘 됐죠? 좌우에까지 쫙 보세요. 몇백 명이 앉아도 충분한 것 같죠? 공연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예, 장동산림욕장 개죽선성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숲속의 음악회는 장수예요. 다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 현지 네, 여기서 화장실
숲속의 황토끼를 맨발로 걸어보세요. 예, 한번 걸어보세요. 어우, 이건 놓고 잠갔네요. 시청. 글쎄, 문지토리개는 고장이 났네요. 수리청. 명을로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청. 수리청. 자, 황토끼래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인도 산머리까지 예, 황토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창동 산림욕장 계족산성 계족 황토길이었습니다.